얼마 전 힙합 그룹 업타운의 리더 정현준 씨와 섹시 가수 미나 씨가 뜨거운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정현준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는데요. 정현준 씨와 미나 씨를 직접 만나서 열애설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섹시 가수 미나와 업타운의 리더 정현준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열애설에 휩싸인 두 사람. 과연 진짜 연인 사이가 맞는지 지난 19일 강남의 한 작업실에서 열애설의 주인공 정현준과 미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업타운의 리더 겸 프로듀서인 정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열애설이 사실인 듯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진짜 사귀는 거 맞나요? 그뭐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고요.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고 뭐 프로듀서와 가수와의 관계 그거고 아주 그 착하고 성실한 그런 가수이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하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일단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못 박는 정현준. 두 사람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통 사이도 아니라는데요. 원래부터 이제 오빠를 처음 알게 된건한 1년 반 전에 제가 워낙 업타운 팬이었고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코리아 아리바라고 월드컵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빠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셔서 그때가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요번에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오빠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정현주는 여자친구가 아닌 가수로서 미나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섹시 가수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섹시 가수지. 섹스 댄스 가수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가수고요. 댄스 섹시한 댄스 가수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음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나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고.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게 된 것은 요즘 함께 작업하고 있는 미나 4집 앨범과 솔리드와 업타운의 프로젝트 앨범 솔타운 때문인데요. 이번 앨범은 이제 업타운의 정현준 씨가 제 제작자이며 또 프로듀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댄스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댄스곡이긴 해요. 근데 그 힙합 색깔이 좀 짙어진 그런 앨범이고요. 또 발라드 곡도 할 예정이고요. 너무 친한 선후배여서 오해가 불거졌다는 두 사람은 앞으로 열애설이 아닌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제 미나 앨범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만드는데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해를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소울타운도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앨범 발표하게 됐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곧 조만간 한달 안에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록 연인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정현준과 미나. 두분 좋은 선후배로 멋진 음악 많이 들려주길 바랍니다.